잠잠히 읽기 연습 계속해서. Then what are we going to do tomorrow? Then what are we going to do tomorrow?가 무슨 뜻이었더라? 그때. 여기선 그렇다면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무엇 우리는 할 예정이니? 내일? 그렇죠. 내일 계획 물어보고. 이게 제일 중요하다 했어. 우리는 뭐 할 예정이니? What are we going to do? What are we going to do? What are we going to do?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What? Then. Then. 무엇을 우리가 할 계획인가요? What are we going to do? 내일. Tomorrow. 오케이. 그래서 Well, have a hot breakfast and then going ice fishing, ice skating downstairs.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Well, have a hot breakfast. Breakfast. And then we'll go ice skating. Downstairs. 그렇죠. 자, and then으로 두 문장이 하나로 합쳐졌으니까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할 것. 우리는 할 것이니? 오케이, 이게 누가다 부분이고요. 네. 세 가지 문장에 누가다 만드는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두 양념시 윌이고요. 윌의 뜻은 할 것이다. 그러면 누가다 얘 뜻 윌 해브의 뜻을 네가 생각하는 뜻을 얘기해주세요. 우리는 할 것이다. 해브의 뜻은 안 넣어도 되나요? 우리는 have의 뜻이 뭐예요? 가지다. 가지다 또는 먹다 이런 뜻이죠? 네. 우리는 먹을 것이다. 한 가지 따뜻한 아침 식사를. 우리는 따뜻한 아침 식사를 먹을 거예요. 우리는 먹을 것이다. We'll have. We'll have. 무엇을? A hot breakfast. Hot breakfast. 그다음에 and then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지 우리는 아이스 얼음 스케이트를 타러 갈 것이다 아래층에 으로에서 뭐 으로에서 뭐 어쨌 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건 어디죠? 맞습니까? 네. 그럼 나온 김에 얘는 없다 치고 여기 누가다 하고요. 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요거 가지고 묻는 말은 우리는 어디에서 얼음 스케이트 탈 거니? 라고 물어보면 되겠네요. 네. 헤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Where will go to the? We는 왜 없어집니까? Will we go ice skating? Go는 왜 갑자기 going이 됩니까? 모르겠어요. Where will we go? 됐습니까? 네. 우리 어디에 스케이트 타러 갈 거야? Where will we go ice fishing? Ice skating. 아.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우리는 무엇을 먹을 것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Will we have a 궁금해서 앞으로 갔는데 또 나옵니까? 그래. 오케이, 우리는 뭐 먹을 거예요? What we will we have? What will we have? What will we have?
오케이. 그래서 a hot breakfast란 대답 듣고 싶어서 일어나 듣고 싶어서 What will we have? What will we have? 그 다음에 여기에 go라는 하다시 앞에 뭐가 생겼다고요? go 앞에 우리는 먹을 것이다. 우리는 갈 것이다니까. Will.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Where will we go ice skating? 그렇지. Where will we go? 예. 생략된 말 넣어서 얘기해 주세요. 네.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먹을 것이다. Will. 그리고 그런 다음 and then 우린 갈 거야. We'll go ice skating. 어디서? Downstairs. Okay. 계속해서 Wow, sounds like fun. Wow, sounds like fun. 여기서는 얘가 생각했고요. Wow, it sounds like fun. 이것도 무슨 뜻일까요? 와우. 와우, 와, 이런 얘기고요. 예. 좋은 it 붙여요. 그것은 그렇지. 좋은 소리처럼 재미있는 있을 것처럼 들린다. 그렇습니까? 그것은 네. 재미있을 것처럼 들려요. 와, it sounds like good. Okay. 여기에 여기서 사운드가 여러 가지 뜻으로 다양할 때 만나봤는데요. 여기서 무슨 뜻이에요? 들리다. 소리란 뜻도 있고 들리다란 뜻도 있고 여기서는 들린다란 뜻이니까 무슨 시예요? 하다시. 그래서 여기에 이시 있죠. 그래서 이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두. 응? 이신데 두가 들어있냐? 더즈. 버즈가 들어있으니까 사운드가 아니고 사운드입니다. 예. 오케이. 생략된 말 넣어서 와우. 네? 와우. 그것은 들린다? It sounds like fun. 오케이. 좋고요. 그래서 In the afternoon, we'll go ice fishing. In the afternoon, we'll go ice fishing. The fishing in us. 네. 오케이. 그래서 얘 뜻은 오후에 우리는 그 뭐지 얼음 낚시를 할 예정 갈 예정이다. 그렇습니까? Yep. 오케이. 누가 우리가 얼음 낚시하러 갈 것이다. 누가 다 만든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양념식을. 오케이.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어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우리는 얼음 낚시를 하러 갈 것이니? 라고 묻고 싶다면? When will we go ice fishing? 그렇죠. 우리 언제 얼음 낚시하러 갈 거야? When will we go ice fishing? When will we go ice fishing? When will we go ice fishing? In the afternoon 이란 대답 듣고 싶어서? When will we go ice fishing? 이라고 물어봤고요. 오후에 In the afternoon 우리는 얼음 낚시하러 갈 거야. We'll go ice fishing. 잘했습니다. 프린트 너무 좋아했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수고했어요. 식구 복습해와